이번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그 동역은 남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던 게 하노이 정상회담 때 여자분이 뭐 올바른 대처를 못했다나? 이제 그 김정은이가 뭐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죽인 건 같지 않고요. 뭐그 상황에 따라서 번역원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북한의 상위 1% 학교. 요것도 우리나라 그 젊은 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좀 토크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북한에서 상위 1% 학교라고 하면은 딱 정해졌어요. 먼저 최고의 엘리트 학교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책 종합대학 등등 다양한 대학이 많은데,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얼마 전까지도 열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대학은 바로 외국어 학원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어 학원이 북한에 어디 다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각도에 하나씩만 있거든요. 외국어 대학은 평양에 있고요. 외국어 학원은 각 도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학생들, 그리고 어린 그 유치원 어린 친구들도 다갈수 있는 게 외국어 학원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외국어 학원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투락이 공부를 잘해야만이 외국어 학원에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외국어 학원은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만큼 힘 있는 학원이에요. 평양 외대 같은 정도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갈수 있냐면 외교관. 외교관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옆에서 통역을 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이건 정말 상위 0.01% 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졸업을 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다 당중앙 직속이라든가, 그리고 무역회사, 이런 데서 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유학도 보내주나요? 당연하죠. 유학도 보내줍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또 쳐요. 그래서 매우 우수 성적인 그 친구들로부터 뽑아서 만약에 뭐 영국이라면 영국, 프랑스라면 프랑스 이런 데로 이제 유학을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북한판 그 외국어 교육 시스템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들어가나요? 출신 성분이 당연히 좋아야 들어가거든요.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첫째 머리를 봐요.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신 성분, 그리고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김정은 시대에 딱 들어서면서 출신 성분을 보는 게 없어졌어요. 김정일 시대까지만으로도 그 교육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출신 성분으로 따졌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되면서 출신 성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조선인민공화국에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된다라고 해서 출신 성분이 제가 있을 당시에 없어졌어요. 요즘은 북한에서 출신 성분도 신분 세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대학을 가려면은 무조건 뒷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달러가 많은 사람일수록 선착순위 1입니다. 외국어 공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미국식 영어는 어떻는지, 영국식 영어는 어떻는지, 옛날에는 그냥 영어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요즘 북한은 그게 좀 달라졌어요. 북한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어가 미국식 영어거든요. 나중에 미국과의 수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식 영어를 좀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는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뭐 미국식 발음이랑 영국식 발음. 일반 주민들은 뭐 영어에 뭐 관심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 주민들도 영어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북한은 외국과 교류가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버는지. 북한의 모든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북한에는 이제 김정은 그 체제 자체 내에서 생산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자재가 딸리고 그리고 그 공업 기술이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나서서 국가에서 도장을 이렇게 박아갖고 중국과의 개인이 무역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모란봉 무역회사 아니면 뭐 령성 무역회사 이렇게 땡땡땡이라는 그런 명칭을 브랜드를 걸어갖고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인이 장사를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는 영어라든가 중국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무역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통역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무역회사에 들어가면은 국가에서 주지 않는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뭐 월급이 여기서처럼 뭐 막 몇백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뭐 200불, 300불 주기 때문에 요런 또 쏠쏠한 돈을 버는 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통역사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영어랑 중어를 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김정은이 만남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영어를 훨씬 더 중시를 합니다. 무역상들이 그래도 일반 북한 주민보다는 많이 벌지.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일단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명패를 줘요. 너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라 이러고 주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그 무역을 하잖아요. 그 무역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돈을 30-40%를 북한 김정은이 당자금으로 보내줍니다. 쉽게 말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보다는 거의 뭐 반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먹는 구조기 때문에 김정은은 당연히 이런 무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밀수 같은 거 하면은 정부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No! 자, 민간인이 밀수하는 것은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요. 왜냐면 민간인들은 밀수를 그냥 순수하게 밀수를 해서 돈을 벌면 모르겠는데 좀 밀수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외부 정세를 듣고 깨어있다 보면은 자본주의 사상과 그리고 북한에서 거기에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정보 자료들을 듣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민간인이 밀수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절대적으로 막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쪽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밀수를 못하게끔 막아달라. 그래서 중국 쪽에서 변방대라는 걸 풀어가지고 이런 변방대들이 이제 국경 연선에 나와가지고 민간인들이 밀수를 못하게끔 맞거든요. 송이님, 김정은 인터넷도 못하게 하는데 남한과 북한과 통일하면은 정보력이 엄청 유입될 건데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참 통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에는 적화통일을 원하지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자, 북한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핵을 만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은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 이 핵은 곧 너희들을 지킨다라고 해서 핵이 없으면 우리는 미국한테 잡혀서 먹힌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는 절대적으로 불가하고요. 만약에 북한 내부에 인터넷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네이버나 구글에다 대고 김부자들에 대한 사생활을 쳤다 이럴 때는 이제 쇼킹이 오는 거죠. 통일은 언젠가는 되겠죠. 통일은 언젠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통일은 어느 하나 국가가 체제가 무너져야만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은 체제도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북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북한 젊은 친구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업자적을 하고 그리고 장마당에서 돈 벌어먹는 세대이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목 매봤자 차려지는 게 일전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북한 주민들이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어 학원이라던가 그리고 외국어 학원 졸업한 친구들한테서 일반 사람들도 영어를 배우고 중어를 배우는 그리고 가정교사까지 들어가면서 외국말을 배우는 이런 문화가 지금 생겼거든요. 이건 엄연하게 북한 내부가 많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변하는 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머리가 변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더불어 군인들도 들고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의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김정은이 죽어야 함. 그냥 김정은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오빠. 요즘 에멘탈 치즈 먹으면서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상위 1% 외국어 대학교와 북한 전국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북한 젊은 청년들은 이제 열심히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정교사까지 도가면서 배우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